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아개 데리고 왔는데요. 아까는 올케 대신 올게, 시누이 대신 시게, 이제는 아개. 이야 이거 오늘 완전 개판이네. 제목, 애기 옷 몇 벌 사는데 300외벌이에 250만원 쓴 마누라. 이거 때리치기도 됩니까? 예? 원제, 애기 옷에 100만원 쓴 아내. 이 제목이 왜 갈리냐? 위에는 250인데 밑에는 왜 100이냐? 하실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끝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남자이자 애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생애 처음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뻔했는데요. 그것도 모르는 남도 아닌 바로 내 새끼를 낳아준 마누라를 말이죠. 와 진짜 주디를 확 잡았지 뜯어삐고 싶은데 그래도 차마 때릴 수는 없는지라 이렇게 글 써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요. 아 물론 지 나름 이유를 대긴 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그래요. 아무튼 있었던 일 그대로 써볼 테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 혼자 외벌이고 월 수입은 세후 300 정도 됩니다. 아까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두 분이 아니 왜 물건을 안 찾아갑니까? 라면서 어떤 박스를 12개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게 뭡니까? 라고 여쭈니까 이번 주 내내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택배를 계속 안 찾아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뭐야 이게 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며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이걸 왜 말도 없이 가지고 와요. 아이씨 아 뭐지 아직 택배가 남아있었나 아이씨 뭐지 등등등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런 아내에게 제가 야 이 뭔데? 라고 물으니까 또 막 횡설수설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었어요. 그랬더니 그 12개 모두 애기 옷입니다. 애기 옷. 저희 애가 이제 막 두 돌이 지났는데 보니까 뭐 바지에다가 무슨 가디건에 거기다 치마도 있고 뭐 니트, 레깅스, 모자 등등등 왕창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대뜸 이거 중고로 산 거야. 야 이거 다 해서 얼마냐 하니까 2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새 상품 택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중고야? 이게 무슨 중고야? 장난치냐? 이러니까 딱 그거 하나면 새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쳐요. 그냥 짧게 쓰겠습니다. 입출금 내역 싹 다 빼고 카드까지 조회를 해보니까 정확히 103만원을 썼습니다. 103만원. 아 참고로 이 조회는 아내의 걸 조회한 거라고 합니다. 쓰니는 모든 돈을 받자마자 바로 아내한테 보낸다고 해요. 정확히 103만원을 썼습니다. 거기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데 아내 말에 의하면 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엄청난 브랜드에서 치마를 20만원 주고 샀고 나머지는 중고나라 그리고 또 무슨 뭐 중고로 오파는 무슨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샀다고 합니다. 보니까 벌써 거래 내역이 수십 건이네. 수십 건. 그래 뭐 우리 새끼니까 또 엄마니까 애한테 이쁜 옷 입히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고작 300만원 외벌인데 애 옷으로 100만원이라니.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공과금, 보험에, 통신비, 거기다 한 달 생활비만 해도 200은 좋게 넘어가는데 이런 헛짓거리까지 하면 도대체 뭐 어쩌고 살자는 거야. 어? 아이고 뒷골이.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야 필요 없고 다음 달부터는 내가 돈 관리한다 이러니까 악을 쓰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참고로 제 급여는 받는 즉시 아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줘요. 여튼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왜 아기 옷도 마음대로 못사게 하냐며 악을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길래 이게 진짜 미쳤나 싶어서 제가 더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이제 앞으로는 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성하는 의미로 안 사겠다라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안 산다 이겁니다.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 저도 아빠입니다. 좋은 거 사주고 싶죠.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월 300 버는 부모가 애 옷으로 100만원. 아무튼 제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얘 하는 말이 어린이집 갈 때 외출할 때 무조건 이뻐야 한다고 딱 이러는데 도대체가 이게 정말 이유가 맞는 건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소리도 했어요. 300을 벌든 3000을 벌든 그게 뭐야? 무슨 소용이야? 내 새끼 입을 옷 100만원도 못 쓰냐? 그게 죄야? 이러면서 또 버럭버럭 하길래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죄가 아니면 왜 집으로 보내게 하면 되는 걸 경비실로 보냈냐? 이러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와 진짜 답답하고 또 착잡해 미치겠는데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 추가 있습니다. 그게 더 터져나가네. 댓글 1번 아이오 절대 좋은 거 사줄 필요 없어요. 아이가 하루게 다르게 커가는 건 물론이고 활동성이 많으니까 순식간에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거기다 엄청난 얼룩은 덤이죠. 게다가 300만원 버는데 100만원이면 와 이건 진짜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가 사고 싶은 거 사주라고 해요. 어, 정신 나간 엽혔네. 진짜 안 맞은 게 다행이다. 2번 이봐요 쓰니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절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쓰니가 돈 관리하고 생활비만 따로 주세요. 그리고 생활비 더 달라고 하면 생활비 대신 때려주세요. 3번 쓰니가 보살이구만. 나 같았으면 진짜로 때렸을 거요. 머리에 불을 지르든지. 4번 에휴 이래서 잘난 놈 만나야 해. 능력 없는 놈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댓글 그렇지 답이 없지. 니년 통장 잔고처럼 끌끌끌끌끌. 5번 여기 남편 월급으로 지랄하는 것들 뭐냐.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일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가? 그런 건가? 세후 300을 무슨 동네 알바 취급을 하고 있어. 집에서 탱탱 노는 백수라 감이 없는 거구만. 아이고 얼탱이가 없네. 하루 뒤에 올라온 추가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너는 왜 몰랐냐 라고들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00을 받으면 모조리 아내한테 보낸다니까요. 거기다 저렇게 꽁꽁 숨기려고 하는 걸 제가 어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경비 아저씨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게다가 카드도 아내 본인 신용카드로 쓴 거라 더더욱 알 길이 없죠. 뭐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본문에 썼던 입출금 내역은 제 카드가 아니라 아내 카드를 조회한 겁니다. 처음엔 절대로 안 된다며 걔 난리치는 걸 이혼하자 이러니까 엉엉 울면서 억지로 알려준 거죠. 거기다가 뭐 카페 어떤 판매자들 여튼 그 사람들이랑 얘기 주고받은 거 하고 아내가 썼다는 금액을 한참 동안 맞춰보는 등등등 그렇게 용을 써서 밤새 겨우 알아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남자고 아빠지만 그래도 아이들 옷에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런 만큼 브랜드를 모르는 편도 아닙니다. 아내가 그런데 아내가 사온 옷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야 이거 엄청 비싸요 새거.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와 진짜 여기 알고 보니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그 난리치고 글까지 쓰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이것들 외에도 많은 물건들을 집이 아닌 편의점으로도 받았고 10분 거리에 있는 본인 친정에서 받은 적도 있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도 오고 있는 택배가 몇 개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도착도 안 했어 이것들은. 그리고 이것들 역시나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토탈 200. 이때 또 때릴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 신용카드로 산 것도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50이죠. 250. 와 진짜 때리치기니까 이거 진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당하게 소리치는 게 본인 카드 금액은 장모님께 융통을 하면 된다. 우리 엄마한테 빌리면 되잖아. 이러는데 아니 미친 그럼 그 돈은 누가 갚어? 허허? 야 진짜 주디를 확 찌 뜯어삐고 싶은데 말이죠. 예? 뭐 저희 차가딱이 혹시 뭐 잘 사냐고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글도 안 썼겠죠. 이거 진짜 빈말 아니고 장인 장모님께 양해와 용서를 먼저 구한 뒤에 딱 세 대만 때렸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같이 때리고 싶다. 댓글 1번 뭐야?
그러면 100만 원이 전부가 아닌 거구만. 야, 쓴이랑 같이 주디를 같이 뜯어뼈고 싶네. 2번. 쓴이, 마누라 팰 때 저도 부르세요. 뒤에서 꼼짝 못하게 꽉 붙잡아 드릴 테니까. 3번. 이제 알겠네. 보니까 쓴이 아내분은 인스타를 하나 보네요. 인스타그램 태그 달아가며 애기 옷 고가 브랜드로 예쁘게 입히고 사진 찍어서 나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 저러는 겁니다. 내 장담해요. 100%죠. 지금 두돌이니까 옷만 사는 거지. 애기 점점 자라잖아. 이제 형편에도 맞지 않는 교육비까지 플러스 될 겁니다. 인스타에 잘 사는 엄마들 보면 허영심만 늘어가는 거죠. 경제권 당장 가져오시고 파트타임이라도 나가라고 하세요. 내가 쓰니 아내 같은 사람 드물지만 몇 명 봤는데요. 이게 초반에 못 고치잖아? 그러면 진짜 난리 나요. 본인 스스로도 잘못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충동을 못 이겨 계속 찔러대는 건데 이거는요 심각성을 깨달아도 그 커진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 몰래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약관 대출에 주부 대출 받아가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다가 남편이며 양가에 걸리면 처음에는 뭐 살림하느라 그랬다 아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게 죄냐 등등등 막 되려 큰 소리 치고 난리인데 쓰니 아내가 딱 그 짝이네요. 아무튼 그 여자들 정말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이혼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싹싹 빌어서 경제권 다 빼앗기고 지금은 맞벌이 하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못 고쳤던 한 명은 남편이 6천만 원을 갚아줬는데도 또 몰래 사고치고 그러다 빚 4천만 원 걸려가지고 바로 이혼당했어요. 4번. 저 여자 헤이든 하는구나. 거기 개미지옥인데 헤이든이 뭐죠? 얼른 탈퇴시켜요.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든지 이혼이야. 100%라고. 5번. 저기요 쓰니 나 요즘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들이대는 미친 과장 돼지 새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내가 쓰니 대신 쇠파이프로 때려주면 안 될까요? 개 찰지게 때려줄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그거 같아요. 중독. 왜 그런 거 있잖아. 돈 이게 이 사람은 뭐 돈을 이게 아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지만 아니 아예 안 벌죠. 한참 돈을 많이 벌고 씀씀이가 컸던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면 그걸 못 견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남편이 얼마를 벌든 말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써야 되고 이게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줄이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지. 야. 진짜 이건 때리치게 되는데 진짜 와 뭐 이런 야 사람이 아니네. 개. 감사합니다.